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특히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생필품 가격 급등에 따른 사재기 현상 등을 한국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또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예년에 비해 급감했지만, 이 국정 운영은 정상적으로 해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 보고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공개 활동 횟수는 17차례로 예년 평균 50회와 비교해 66% 감소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또김 위원장은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은 것은 없다고 판단했고, 공개 활동을 안할 때도 국정 운영을 해왔다고 밝혔다고 보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내부 전열 재정비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은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1월 말 국경 봉쇄 전에 북중 간 인적 교류가 활발했던 점에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중 국경 봉쇄를 장기화하면서 북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보고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장마당 개장률이 낮아지는 등 상거래가 크게 위축됐고, 조미료와 설탕 등 식료품 가격의 일시 급등에 따른 불안 심리로 평양 시민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는 현상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와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 등은 현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북한 내 사재기 현상과 물가 급등 상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는 대부분 군사 활동이었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제에서 낼 성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봉주와 김재령 총리에게 내각 책임제를 경제는 맡겨버리고 본인은 군인을 챙기는 어떤 그런 행보를 보였거든요. 이 얘기는 역으로 이해를 하면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 김 위원장이 나서봤자 성과가 나올 수가 없다. 결국 책임은 내각으로 돌릴 수 있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북한이 가중된 경제난에 따른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경제 숨통을 열기 위한 국경 봉쇄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 같은 고립된 체제는 내수 경제력이 없는 만큼 제재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강화가 미치는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